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 절대 해서 안 되는데요. 그런데 무단횡단 중에서 제일 위험한 무단횡단 뭘까요? 서 있는 차 사이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에 버스가 서 있고요. 뒤에 자동차 있는데 버스에 내린 사람이 건너가다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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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내린 학생이 그대로 버스 뒤로 무단횡단하려다가 지나온 차랑 순식간에 사고 나는데요. 뒤에서 달려온 차, 그 차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육교가 있고요. 육교를 지나서 사고 나는데요. 여기서 가는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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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고 이 옆에 건너가지 말라고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펜스까지 쳐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 뒤로 이때 보이는데요. 피할 수 있나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 학생이 보이는 순간 저 흰색 차 때문에 미리 안 보이죠? 이때 아직 안 보입니다. 이때 보이는데요. 진짜 코앞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마 학생이 학교가 늦었나 봐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 뒤로 해서 여기를 훌쩍 뛰어넘어 무단횡단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죠. 네, 불박차. 왜냐면 차대 보행자니까 보험사가 하나죠. 불박차의 보험사에서 50대 50이다. 차사의 사람이 나왔을 때 일반 무단횡단보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은 보행자 잘못 한 30 볼 텐데 이번 사고는 보행자 잘못을 좀 더 높게 봐서 무단횡단자 50, 불박차 50이다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전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2차로는 버스가 서 있어 차들이 서 있었고요. 저는 비어있는 1차로로 아까부터 계속 1차로로 왔었고요. 제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보험사는 아, 거기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시속 30으로 갔어야죠. 근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지만은 제한속도 표지판이 안 보이던데요? 아하, 그렇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천천히 갔어야죠. 근데 걔는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 12세까지. 걔 고등학생이에요. 여하튼 간에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한 겁니다. 50대 5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불박차 속도가 빨라 보이진 않죠? 한 시속 40 정도 될까요? 이때 이제서 여기에 신발, 흰 신발이 보이는데요. 맞은편에 햇빛이 강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요 차 때문에 안 보이는 상황이죠.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5m? 겨우 5m 정도 되는데요. 불박차가 시속 30을 지켰다 하더라도 5m에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춥니다. 최소한 10m는 필요해요. 결국 시속 30km로 갔다 하더라도 이때 하면서 브레이크 잡더라도 이미 부딪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불박차 운전자가 핸들 왼쪽으로 틀었어요. 틀면서 자동차 측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더 오버해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과속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속도는 여기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과연 불박차 운전자가 그 학생이 나타났을 때 멈출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멈추긴 어렵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느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자, 우선 멈출 수는 없지요. 이번 상황에서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데 이때 길어봤자 7m 도저히 안 됩니다. 5m 내지 조금 더 될까 하는데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게다가 빵까지 하면서 브레이크 잡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오른쪽으로 돌면 흰색 차랑 부딪히게 되고요. 왼쪽으로 돌면 중앙 분리대가 있습니다. 5도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핸들을 조금 틀면서 중앙 분리대를 거의 부딪히기 직전까지 틀면서 보세요. 이렇게 틀잖아요. 빵 하면서. 학생이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무단 횡단자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기 어려운. 아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학생이 요 앞에 서갖고서 건널까 말까 서 있었다 그러면 제가 왜 저러지? 제가 무단 횡단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서 그 학생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겠지만 없어요. 게다가 여기 안전지대가 있고 중앙분리 펜스가 있습니다. 건너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를 뛰어서 건너간다는 건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불쩍 뛰어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를 뛰어넘어간다는 건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았고요. 또 갑자기 나타난 학생 피할 수도 없고요.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지금처럼 차와 차 사이에서 안 보였던 사람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무단 횡단자 50, 자동차 50으로 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 그때는 막연하게 차들이 서 있으면 좀 조심했었어야죠.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봤지만 지금 같은 경우 차들이 왜 서 있습니까? 버스 때문에 서 있는 거죠. 그 차 갈 거죠. 그리고 블랙박스는 1차로가 왜 비어 있을까요? 2차로는 직진 내지 우회전, 1차로는 직진 내지 좌회전 차로입니다. 보세요. 직진 내지 좌회전. 풀박차는 여기서 좌회전할 차. 좌회전하면은 2차로 가야 되나요? 1차로 가다 저 앞에 좌회전하면 되는 거죠. 또 직진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직진이나 좌회전할 차가 비어있는 1차로 놔두고 2차로는 잠시 버스 때문에 서 있는 차들인데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다친 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예상치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무단 횡단자의 100% 잘못이어야 되겠습니다.